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기 1장 9절. 이 질문은 동방의 의인에 관해 사탄이 한 악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의롭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랑스러운 믿음을 거의 포기하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소위 회심이 있고 난 이후에 세상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육적인 방식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역경 속에 빠진다면 그들은 곧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식탁에 대한 사랑이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찬장에 대한 사랑이지 집주인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내세에서의 상급을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감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옛 언약의 약속은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약속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열매를 맺으려면 당신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당신은 슬프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전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것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도록 보배로운 결과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많을수록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도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채찍이 생소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조만간 모든 금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열매의 때가 당신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땅으로부터 벗어나 하늘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현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당신에게 곧 계시될 영원한 일들을 소망할 것입니다. 현세에서 하나님을 아무 대가 없이 섬긴다고 느낄 때 당신은 미래의 무한한 상급을 생각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